부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요마와리 떠도는 밤 3입니다. 요마와리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유튜브 아주 예전에서부터 전 시리즈를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시리즈가 새롭게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스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귀여운 조그만 SD 캐릭터들이 정말 징그럽게 생긴 요괴들한테서 도망치는 굉장히 끔찍한 스토리를 가진 내용입니다. 이번 요마와리 3도 그런 내용을 따라갈지는 궁금하지만 일단 그런 거를 시청을 유의하시고 보시길 바래요. 요마와리는 내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캐릭터 귀여운 거에 비해서 눈 뚫리고 팔 찢어지고 그래요. 자, 시작해보죠. 세이브 데이터는 첫 번째 슬롯으로. 뭐지? 외형을 선택하십시오. 오,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되네. 약간 중성미. 여잔지 남잔지 모르게. 어?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창이 떠있는데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으로 떠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거를 수정을 하면은 플레임으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결정. 아니 뭔 소리 아까부터. 왜 이래. 뭐야 도대체. 화장실이야? 아니 많이 급했나본데요? 야 너 똥 다 쌌으면 빨리 나와야지. 아까 엄청 급한 분이 와가지고 문 미친듯이 두드리고 갔잖아. 결국엔 지렸나본데요? 그냥 조용히 가신거 보면. 문이 안 열려요? 나다. 화장실. 한글화 되게 잘 돼 있다. 뭐지? R, B 버튼을 눌러 달려서 이동합니다. 지금 이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걷는 거고 이게 달리는 겁니다. 의미가 있나요? 내가 봤을 땐 이동속도 똑같거든? 안녕 얘들아. 어머 수건 수건. 아까 바지에 똥 지리던 애 문도 안 열어준 아주 비정한 녀석이야. LB 버튼을 눌러 평행으로 이동합니다. 아 천천히 천천히 걸을 수 있어요? 애들이 막 길을 비키네요.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가 막혀있군요. 그럼 내려갑시다. 얘들아 좀 비켜봐. 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기. 어 그래서 말이야. 플레임이 그렇게 돈을 막 계속 요구한대. 아주 돈 미세라니까? 진짜 쓰레기 같지 않냐, 얘들아? 아! 뭐야? 물음표? 시안에 무언가 있으면 머리 위에 물음표 마크가 표시됩니다. 별 아이콘이 표시되는 동안에는 A버튼으로 아이템을 주울 수 있습니다. 와이 버튼으로 사용할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지 조각.
아무 버튼이나 눌러 결정. X버튼으로 아이템을 사용, 던짐. 아! 아니! 비웃는데? 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장르로구만. 학교폭력. 왕따. 시작부터 이렇게 어두운 내용이라니. 난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 물음표? 느낌표. 조작 가능한 물체 앞에서는 느낌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느낌표 아이콘이 표시되는 동안 A버튼으로 대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내 이름이 적혀있어. 플레임 죽어, 바보. 저주.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면 그래도 애들이 돌아보네. 저 얘들아, 나 지나가게 해줘. 아, 여기가 내 방인가? 아! 어, 아, 이런? 하... 아, 진짜. 야, 왜 이렇게 못 괴롭혀서 안 다니냐, 애들은. 야, 진짜 공포가 뭔지 알아? 요즘 같은 세상에도 계속 이런 게 일어나. 막, 학교 폭력은 나쁜 거다. 진짜, 다른 애들 괴롭히지 마라. 이런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학교 어딘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엄청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건 그나마 게임이니까 괜찮은데. 왜 상호작용이 안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의자를 갖고 와야 되나? 들 수 있는 물체에는 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 꾹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뭐야, 이건. 지렁이? 먹으라고? 이걸 먹으라고? 에?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는 빗금이 쳐져 있어. 선택지가 없는 거야, 혹시? 헐! 이게 뭐야. 아, 시작부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으역. 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아, 쟤라고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이겠느냐마는. 옥상이구나. 어? 에? 에? 에이? 에이? 야!
아니, 브금은 그 상황에 또왜 이렇게 좋아요, 또. 내려, 내려. 헐. 신발. 어? 아, 신발만 벗고 다시 돌아갔나봐. 나 멀쩡해. 잘 살아있어. 여긴 어디지? 당연히 그런 스토리일리는 없고, 그냥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여기로 와진 것 같아요. 그죠? 어, 깜짝이야, 이씨. 어쩌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돌아가는 길을 찾아보자. 막혀있어요, 나무로.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쓰러진 것처럼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이거 설정을 지금 못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한 소리가. 아, 까마귀. 애들 리듬 좀 타는데? 와, 이거 버섯이야? 버섯 개 커. 와, 이거 가져가서 국 끓여 먹으면은 한두 달치는 먹겠다. 근데 이 초록색 불은 도대체 뭐지? 독버섯일 것 같다고요? 요즘엔 독버섯도 독을 잘 제독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 뭐야, 이거? 누구야? 사람 맞아? 선전등이 떨어져 있다. 빌려가도 되려나? 야. 움직이는데? 집어 빨리 튀어. 잘못 봤나? 선전등을 주었다. 선전등, 숲에서 주운 누군가의 분실물. 전지를 넣는 뚜껑에 네모 버튼으로 켜고 끌수 있습니다. 얼 스틱 버튼으로 빛의 방향을 바꿉니다. 라고 적혀 있다. 선전등을 켜자. 뭐야, 어디 갔어? What? 자,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180도 정도만 움직일 수 있고, 180도도 아니네, 한 90도? 시야가 90도. 뒤로는 못 비칩니다. 비춘 상태에서 뒤로 가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앞쪽을 비추네요. 등불은 여전히 조사가 불가능하고요. 누가 봐도 건너면 안될것 같은 다리를. 뭐였지?
일단 빨리 가. 에? 고고? 뭔가 떨어져 있어. 저게 뭐야? 고고이잖아. 이게 뭘까? 더러워진 조약돌을 주었다. 더러워진 조약돌. 신비로운 숲에서 주운 이상한 모양의 조약돌. 왜 이런 게 신경 쓰였던 걸까? 에? 에? 뭐야? 뭐야 진짜? 자 말했죠. 굉장히 징그럽고 기괴하다고. 지금 캐릭터만 귀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부터라도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할 거 다 당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요. 눈이 아파. 눈을 찔렸어? 눈을 뜰 수가 없어. 뭐야 지금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예. 뭐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왜 여기 있어? 혹시 눈이 안 보여? 괜찮아. 일단 진정하고. 자, 이 방울 소리 들려? 이 방울을 계속 울릴 테니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따라와. 뭐 손을 안 붙잡고 소리로 이끌어주네요? 자, 이쪽이야. 그쪽으로 가지 말라면서요, 이 사기꾼 새끼. 가까워진다. 타스 타스. 너는 학교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말았구나. 어? 뭐야, 나 온몸에 소름 돋았어. 너는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 못하는 저주에 걸린 거야? 그러면 이 게임의 최종 목적이 내가 죽기 위해서예요? 여기에서 나가면 서둘러 저주를 풀어야 해. 너에겐 이미 알려줬어. 저주를 푸는 방법을. 뭔 개소리세요? 알려주고 가!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좀. 혹시 기억 안 나니? 나도? 어? 너 누구신데요? 뭐지? 친구인가? 어머, 지금 저한테 작업 거시는 거예요? 우리 만난 적 있지 않아요? 눈이 돌아왔다. 아, 눈이. 얘, 괜찮아? 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어어, 아, 있구나. 헉! 이쁘게 생겼어. 어? 눈은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넌 누구야? 넌 나를 알고 있을 거야. 아니 이 자식은 내가 지금 세상만사 모든 삼라만상의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저주를 푸는 방법도 넌 알고 있고 넌 나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알고 있지. 그러니 맞춰봐. 딩동댕. 진짜 싸대. 떠올려야 해. 자 이쪽이야. 따라와. 같이 가. 저기... 응? 왜 그래? 아,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말주머니일 때는 여자가 말하는 거고 파란색 말주머니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게... 그 저주라는 건... 너는 저주를 알고 있을 거야. 잊어버렸을 뿐이지. 이곳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면 추억을 찾도록 해. 자, 얼른 가자. 시간이 없어. 그러면 나는 뒤로 가야지. 랄랄랄랄랄랄라. 고인돌로 막혀있네요. 그럼 난 위쪽으로 가야... 예, 그쪽이 아니야. 안 가져지네. 그럼 오른쪽. 뭐야? 다시 바위로 막혀있네. 까비. 스태미나가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계속 달려도 모자라지 않아요. 저기 너는 저게 보이니? 봐요. 보인다. 뭐야 저게? 유령들이야. 저렇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 여길 지나가려고? 맞아. 들키지 않도록 말이야. 어떻게? 근데 너 왜 아까부터 자꾸 반말이니? 누가 봐도 내가 누난데. 저 유령은 우리가 인식하면 공격을 해. 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우리를 알아채지 못해. 눈을 감고 천천히 걷는 거야. 자, 눈 감아. LT와 RT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눈을 감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 나를 따라와. 절대 눈 뜨면 안 돼. 야, 이 쌍놈아,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어떻게 따라가! 아니, 손을 잡고 가는 줄 알았어, 난! 눈뜨기. 다시 감아. 아! 미안. 까비. 됐어. 어우 소리 봐. 원과 투의 시스템을 약간씩 차용했지만 플레이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과 투는 어디에 숨어있는 시스템이고 여기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네요. 굉장히 특이해요. 공포감이 훨씬 심한데요, 이게? 쩐다. 이제 됐어, 눈 떠. 눈을 뜰 때 화면이 살짝 잔상이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눈치 못 채는구나. 분명 앞으로도 도움이 될 거야. 잘 기억해, 너. 자, 서두르자.
아니 하트비트 좀 그만 들려줘요. 귀가 먹먹해요. 어 됐다 조용해졌다. 뭐야? 어 언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으흐 젠장 이제 시간이 없나? 이건 저주 때문이야. 왜 그래? 뭐? 괜찮아졌어? 하... 진정됐다. 그럴 수가. 저주는... 너도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저주를 받으면 몸이 안 움직이고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돼서. 점점 잃어버려. 모든 소중한 추억을.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될지. 이쪽으로 와. 나는 이놈으로 같이 갈 수 없어. 아.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가야 해. 이 앞에 파랗고 자그마한 기둥문이 있어. 그게 출구야. 이걸 가져가도록 해. 뭐 줬어요? 이건 시계? 저주의 제한 시간은 아침 6시까지. 에? 엄청 짧아요! 넌 아침에 오기 전에 저주를 풀어야 해. 저주를 풀라니 어떡해.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두고 가지 마. 나를 떠올려야 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 알 거야. 네가 나를 떠올리면 꼭 다시 만날 수 있어. 네가 와주길 기다리고 있을게. 또 보자. 언니! 아이코! 넘어졌어. 가야해. 하지만 블레임은 말을 듣지 않지. 앞으로 가야해. 앞이라는 건 말이다, 네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방향이 바뀐단다. 이쪽이 앞쪽이란다 지금은. 옌병 그게 안 통하는구만. 그러고 보니 아까 언니한테 시계를 받았어. 어? 시계에 종이 조각이 끼어있어. 읽어보자. 끼어있던 종이를 주었다. 끼어있던 종이. 시계에 끼어있던 메모. 기둥문 너머는 눈을 감고 걸을 것. 기둥문 너머는 눈을 감고 걸을 것. 무슨 일 있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있다. 시계. 숲에서 구해준 언니에게서 받은 시계. 덮개가 달려있어 여닫을 수 있다. 이 시계가 6시를 가리키기 전에 저주를 풀어야 한다. 지금 3시? 2시? 3시? 아니면 그냥 그림일 뿐인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이게 받은 시계예요? 오른쪽 위에? 저게? 메뉴 열기. 할 일 목록이 있네? 오늘의 추억. 목적지로 설정하기는 뭐야. 출구를 찾자. 분명 학교에 있었는데 모르는 장소에서 눈을 떴어. 눈이 내리는데도 춥지 않고 처음 보는 신비로운 숲. 어딘가에 출구는 있으려나? 어, 되게 사람 손같이 있다. 들어갈 수 있나?
내려가지네. 뭐? 기둥문이다. 여기가 출구인가? 눈을 감고 걸어가라고 했지? 아, 여기가 기둥문. 나 지금 이 상태에서 갑자기 코 간지러우면 어떡해. 코 파야 되는데 양쪽 트리거를 다 감고 있어서. 아! 코 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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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뭐지? 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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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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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멈추지 마. 그냥 계속 걸어. 눈을 감고. 방울을 내놔. 자기야, 뭐지 방금 그건? 여긴 어디지? 학교 옥상이 아닌 것 같은데. 사당이네요? 우리 마을이다. 이제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뭐 상호작용이 되진 않고. 어? 여기 여기도 난간이 부서져 있네요? 근데 상호작용은 안 되고요. 맞아. 그 언니가 그랬지? 저주를 푸는 힌트는 내 추억 속에 있다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지금 몇 시야? 10시 10분? 여기 실시간으로 시간 흐르는 거 아니죠? 그냥 뭐 퀘스트 진행하고 스토리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맞춰서 흐르는 거겠지? 엥? 무기? 무기가 뭐야? 아, 얘 꼬리 잡고 이제 휘두르는 거예요? 무기? 무기, 마중 나와준 거야? 에, 귀여워. 무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무기가 이름인가봐요. 그럼 성은 이겠네? 이무기? 고양이로 둔갑한 뱀일지 누가 알아? 뱀은 간사하다고? 뭐? 왜 또? 어? 뭐야? 이거 어? 아,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되는구나. 이거 완전 폐 건물이네? 왜 이렇게 절뚝거려 얘가? 이 무기! 어디 갔어? 무기야?
어디 갔지? 여기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밖으로 나간다. 그만둔다. 왜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거지? 이 무기 찾아야 돼. 무기야? 웨판? 이 웨판? 아닌가? 나가면 있나? 무기가? 나가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 역시 뒤따라 나오는구만. 집은 어느 쪽이지? 돌아가야 해. 우리 똑똑한 이 웨퍼니가 저희를 안내해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보도록 하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세이브 전당 지장 보살님이다. 요마와리 하면서 참 많이 찾았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갈까? 10엔 동전이 없네. 아 맞다, 세이브하려면 동전 필요하지. 근데 또 여기 딱 기가 막히게 10엔이? 지장보살님께 10엔 동전을 공양할까? 응? 공양했다.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간판에 벽보가 붙어있다. 부지 내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다. 와, 이 막다른 곳과 이 맨홀 오랜만이다. 요마와리 2를 내가 언제 플레이했더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저 방금 뭐 주셨어요? 나 못 봤어요. 메모? 메모를 얻었다고? 아니, 왜 이렇게 끝에 있어? 동그란 글씨의 메모 1. 동글동글한 글씨로 적힌 메모. 요괴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을 터. 눈을 감고 기척을 숨길 것. 이렇게 적혀있다. 아니, 그리고 수집해야 되는 아이템이 이렇게 많아요? 가격이 지금 이게 5만원인가? 게임 가격이 그런데 역시 분량도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뭐지? 10엔? 여기가 진행 루트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계단 밑으로 먼저 내려가보자. 궁금하다. 여기가 어? 막혀있네? 여긴 뭐 다음에 와야 되나봐요. 뭐지 여기? 뭔가 엄청 불길한 예감이 들어. 눈 감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간판에 벽보가 붙어있다. 자전거 주차 금지, 방치한 자전거는 철거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다. 공중전화에는 전화를 할 수 없어요. 엄마 깜짝아. 에이, 아까 봤던 애다. 내놔. 방금 그건... 얼른 집에 돌아가야 해. 어? 이제 미쳤는데? 괜찮은 건가? 뛰어가야 되나? 그 와중에 아이템 돌이다. 어, 뒤에 소리 봐. 미쳤나봐 진짜.
진짜 놀랐네! 아, 저 미친 플레이! 와, 거울 본 줄 알고 진짜 개시껍해. 안녕히 계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템만 먹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건? 종이 비행기? 아싸, 10원. 아, 나 지금 다 모은 것 같아. 어깨야. 내일에서 공포게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가 진행루트지? 이 저장 한번 하자. 지장보살님, 저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맵이 워낙 넓으니까 그냥 좀 안전해 보이는 길로만 가자. 어? 이 웹은? 우리 집에 도착했어. 돌아왔네. 다행이다. 아, 여기가 너 집이야? 하지만 내게는 저주가. 와, 진짜 엄청 졸릴 텐데 잠도 못 자고 저주 풀으러 돌아댕겨야 돼요? 새벽 6시까지? 와, 진짜 말만 들어도 피곤하다. 으아. 목이, 나 큰일이 생겼어. 나 저주 받았대. 오늘 밤 안에 저주를 풀 수 있을까? 아, 일본어로 무기는 보리예요. 이름이 보리구나. 아, 그래도 웨펀이 더 멋있으니까 난 계속 이 웨펀으로 밀고 간다. 웨펀. 그 언니가 그랬는데 예전에 나는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래. 잊어버린 일을 떠올려야 해. 오. 집 내부가 굉장히 괜찮네요. 커다란 전신 거울에 내가 비쳐 있다. 이런 상호작용이 왜 있는 거지? 마룻바닥을 밟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군요. 아빠, 걱정 끼치면 안 돼. 보통 이런 거는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 자식들이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숨기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는 부모님이랑 같이 도움을 청하면 정말 편하게 해결되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꼭 상담을 받으세요. 아시겠죠? 조용히 하자. 아, 내가 말한 건 학교폭력에 관련된 거고, 엄마 나 저주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실제로 저주를 받았으면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안 하니까 이 지경이 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임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얘기했으면은 쉽게 해결이 됐을 수도 있던 거를 지금 너무 어렵게 돌아가고 있잖아 이 친구가. 뭐야, 근데 물음표가 어디에 뜨는 거지 지금? 이건가? 느낌표가 무려 두 개야? 쌀이야 혹시? 벼 뭉치네? 이것에 대해 뭔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언니, 내가 저주를 푸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했어. 아, 그 얘기만 지금 몇 번 하세요. 이제 빨리 좀 떠올려봐요, 좀.
언니에 대해 떠올리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고. 이걸 주었을 때의 일을 떠올려보자. 벼뭉치를 주었다. 어? 추억. 추억의 아이템이 7개. 14개 있네요. 추억을 다시 볼까? 어? 내가 훨씬 어렸을 때네? 뭐였지? 언니도 앞에 지나가고 있었고. 어? 안에 뭐가 있어! 아니 그걸 왜 놓고 가? 야! 저 아이템 반짝반짝. 에? 아, 이 장소를 찾아가야 되나봐. 저 아이템 주스로. 방금 기억은 그 시절에 나는 언니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날 그곳에서 뭔가를 잃어버렸어. 그곳에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가보자. 이건 뭐지? 몽당 연필? 얼마나 극한까지 깎아서 쓴 겁니까? 작은 연필이네. 이것에 대해 뭔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작은 연필을 주었다. 작은 연필. 쓸 일이 없어진 작은 연필. 크기가 너무 작아져서 이걸로 글씨를 쓰긴 매우 어렵다. 어? 추억 아이템이었네 이거? 학교? 유치원? 저기 너! 너 연필 없어? 미안한데 나한테 빌려주지 않을래? 안 될까? 저기 이거 언니한테 받은 거니까 꼭 돌려줘야 해. 고마워! 나중에 교실로 돌려주러 갈게. 너 내가 누군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냐? 응, 알았어. 아, 우리 반 어딘지 아나? 그러니까! 저기, 우리 반은... 오, 쉣! 학교에도 놓치고 간 아이템이 하나가 있네요. 제 가방은 아닌 것 같고. 옷을 갈아입을까? 아, 커스터마이징. 그럼 이제 일단 이 두 개의 아이템을 찾으러 가야겠지요? 뭐 더 없는 것 같고? 잠깐 쉬었다 갈까? 에? 쉬면 시간 흐르지 않아? 10시... 27분이죠? 아 이거 지금 진짜로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쉬어볼까?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저장만 하는 거구나. 10시 27분.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도가 보여지네요. 이게. 쉬면은 시간 막 흐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기가 아마 화장실이겠지? 하지만 들어가지지 않...
거울에 물음표가 뜬 거지? 밖으로 나갈까? 아, 진짜 궁금한데 시간 뺏길 거 뻔하지만 아, 난 진짜 궁금한 거 못 참겠어. 나 위쪽 가야 돼. 위쪽 길을 내가 안 가봤거든? 밑에도 안 가봤고 위에 어? 뭐지 이건 또? 10원? 여기를 안 가봤거든? 지도 좀 보자. 아, 이때까지는 바리게이트로 막혀있어서 길을 좀 안내했지만 집에 들르고 난 이후부터는 오픈월드인가봐. 바리게이트가 없네.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야. 눈 감어. 아니 진짜 소리 미쳤나봐요. 정신이 나갈 것 같네. 저 웃고 있는 얼굴 스티커가 지장보살님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네? 누구? 어? 따라가도 되는 건가? 무시해야지. 대놓고 지금 나를 유도하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입니다. 따라갑시다. 어디 가요? 어디 갔지? 어? 공 주소로 가야지. 보통은 공이 굴러온 쪽을 조사할 테지만 난 공이 지금 매우 거슬려. 강에 빠져버린 것인가? 뭐지 이게? 대나무 인형이네? 이것에 대해 뭔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것도 추억 아이템이야? 대나무 인형. 대나무로 만든 작은 인형. 이걸 주었을 때 왜인지 누군가가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누구였을까? 오늘의 추억. 문 앞의 추억, 학교의 추억. 추억의 장소를 찾자. 어딘가의 교실 앞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실을 떠올렸어. 그곳은 어디였을까? 학교에 가서 확인해야 해. 문 앞의 추억. 어딘가의 커다란 문 앞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실을 떠올렸어. 문 안에서 무언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던 것 같아. 오늘의 추억. 과거를 떠올리자. 요괴가 있는 밤거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 잊어버린 일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걸 집에서 찾아보자. 아, 추억을 떠올리려면 집으로 돌아가서 추억 회상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인형을 집었으니까 바로 과거 회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봐요. 시간이 안 흘렀네요. 그죠? 스토리 진행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꼼꼼하게 찾아봐도 상관없을 듯. 아이템이다.
동그란 글씨의 메모 2를 주었다. 동그란 글씨의 메모 2. 그건 옥상에서만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하늘을 보지 말라고 전해지는 건지도 모른다. 어? 무슨 소리지? 이 되게 뭔가 좀 하는 말들이 다 난해하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고 바리게이트가 사라졌어요. 원래 바리게이트가 있었는데. 어? 이 간판 붙어있던 무언가가 찢긴 듯한 흔적이 있어. 사진인가? 남은 부분에 하늘이 찍혀있다. 와, 이 형광등이라고 하나? 가로등? 가로등 불빛 소리 완전 리얼 그 자체. 무섭다. 터질 것 같아. 막다른 곳이네요? 휴게소. 확대는 없나 봐요, 이게. 얘가 휴게소고. 돌아가야겠네, 또. 언제 돌아가노? 땀 흘린다. 우리가 왔던 곳을 다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니, 여기까지 온 김에. 유튜브에 업로드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우선순위는 좀 낮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하지는 않고. 아이템 아싸 10원. 근데 요즘에는 땅을 파봐도 동전이 잘 안 나오죠. 옛날에는 놀이터 이런 데서 열심히 땅 파면 그 동전이라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현금을 잘 안 쓰니까. 동그란 글씨의 메모 3. 왜인지 우리 집을 바로 떠올리지 못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아, 맞네. 요즘에는 모래로 만든 놀이터도 없잖아. 이게 왜 기름통이 나무 뒤에 숨겨져 있냐? 어? 방금 반짝하지 않았어? 아니, 그냥 달려가면 안 돼요? 아, 이 미친 귀신 진짜 정신 나가게 하네? 이거 부딪히면 안 되지 않아? 눈을 감고 있어도 부딪히면 어차피 뒤지네. 그냥 달리는 게 낫겠다. 아니, 세이브 데이터 다 날라갔어, 혹시? 맵 밝혀져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네요.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메모는요? 그대로 있어요. 어, 먹은 걸로 되어 있네요. 다행이다. 그냥 장소만 세이브했던 곳으로 가지는 건가? 간판에 마을 지도가 그려져 있다. 와, 나 이거 떼갈래. 이딴 거 말고. 어? 이거 가져가면 되잖아. 이거 주세요, 이거! 막혀있다는 뜻인가? 지도가? 빨간색으로 돼 있던데.
어? 뭐야? 어이 미친. 어? 어? 우와! 아 깜짝이야. 아 일정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저 빨간색 영역을 가면 안 되는 건가? 아, 지금 지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다리를 표시한 것 같고. 근데 이 맵 전체가 지금 약간 겉에 부분은 희끄무리하게 돼 있잖아. 아니 근데 저기 오른쪽 위에 단지라고 써있는 거 보면 저기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못 가는 건가 봐. 저기 있네. 눈 뜨고 저 친구 피해서 가면 되지 않아? 이런 곳에 작은 메모가 떨어져 있다. 아이가 쓴 것처럼 지저분한 글씨로. 밤에 강아지 산책을 했을 때 길 한가운데에 빙글빙글 도는 그림자가 있어서 급하게 도망쳤어. 그게 소문의 코토리였는지도 몰라. 이렇게 적혀있다. 아, 저 앞에 있는 저 귀신 이름이 코토리인가봐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고 놀래라. 쟨 또 뭐하고. 거미줄 좀 치워봐. 부비부비. 됐어 일단 다가가. 인지만 안하면 애들이 나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눈을 감고 조용히 지나가면 돼요. 뭐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부딪히지 않으면 되니까. 됐다. 아, 심장이 안 좋아. 아, 왜 도심 한복판에 있어. 뭔가 소리가 좀 크게 들리지 않아? 아 이게 뭔 소리여. 어? 포스터. 남자아이의 사진이 실린 전단지가 붙어있다. 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격하신 분은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적혀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아니군요. 이 맵이 생각보다 되게 넓고 일단 오픈형 맵이어서. 어? 뭐 쫓아오고 계시는데요? 뭔가 쫓아오고 계시는데요? 아이템 집고요? 뭐야, 내가 멈추면 뒤에 있는 애도 멈추네? 뭐지?
쟤 뭐야? 개 커다란 게 있어. 저 뭐야? 간판에 마을 지도가 그려져 있다. 마을 지도가 곳곳에 있구나. 저 네모가 마을 지도의 위치군요. 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간판에 벽보가 붙어있다. 자전거 주차 금지. 에? 어? 강아지야, 어디가? 저 강아지 뭐지? 좀 무섭게 생겼는데? 간판에 벽보가 붙어있다. 마을을 깨끗하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이렇게 적혀있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어? 왜 그래? 또 똥강아지야? 어디 갔어? 어? 저 있다. 왜 그래? 이거? 강아지 장난감이네? 이것에 대해 뭔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강아지 장난감. 밧줄을 묶어 뼈처럼 만든 강아지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우리 집엔 강아지가 없는데 언젠가 어딘가에서 이걸 본 것 같다. 엄마야. 뭐야? 저 병은 또 뭐요? 아니 맵이 근데 얼마나 넓은 거예요? 이거 막 계속 내려가지는디? 아 이 이상 또 벗어나면은 눈깔 요괴가 요놈 하나? 안녕히 계세요. 근데 확실히 이거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지도도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맵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나 봐요. 이동속도 무슨 일이에요? 야 근데 눈 감고 걸을 때 이동속도 조금만 늘려주면 안 될까? 아 물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여기 한 군데 지나갈 때 이렇게 튀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캐시 아이템 같은 거 있으면은 얘기 좀 해줘. 눈 감고 있을 때 이속 아이템, 아니 이속 증가 아이템 뭐 이런 거 바로 질러주마. 여긴 뭐지? 열차가 들어옵니다.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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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어? 어? 옆으로 피할 수 있구나. 이제 아까 안 피해줬거든요? 무언가에 부품을 주었다. 분필 선로에 떨어져 있던 부품. 군데군데 붉게 얼룩져 있다. 매우 작은데 대체 무슨 부품일까? 현재 위치. 어? 좀 아래로 내려왔네? 어? 저기 오른쪽 위에 찾았다. 저기다.
저기구만.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학교도 있네요. 네. 고양이 안녕. 칠색 볼펜을 주었다. 7개의 색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최강의 볼펜. 빨간과 검정 잉크는 다 썼는데 다른 잉크는 그대로다. 개공감. 특히나 검정 잉크는 항상 부족했지. 와. 아이고 좀! 아니 좀! 야 이 개새끼! 아우 심장이야. 잠깐만. 뭐야? 뭐야? 아우 심장이 안 좋아. 나 죽는다. 늙어 죽는다. 뭐야, 포스터. 이런 곳에 벽보가 붙어 있다. 요청, 정보 제공. 여자아이가 수상한 사람에게 목을 잘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에? 그렇게 무서운 사건이 있었다고? 쟤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아요? 휴. 빨리 세이브. 됐어. 다른 지장보살님에게 이동할까? 어? 아니 텔레포트 기능이 있구나. 좋은데? 그런 기능이 공양을 했을 때만 가능한 건가? 아니면 공양을 안 해도 이게 되나? 된다. 일단 여기가 철문 쪽 아니었나? 아니 나 눈 감고 있는데 왜? 아, 날 인지해버린 건가? 그나마 세이브를 바로 해서. 아니 저건 그냥 도망가야 되나 본데? 아니 의외로 눈을 감는 게 만사가 아니에요. 그냥 저건 겁나 도망가야 돼.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거 맞지 저거? 아닌가? 엥? 그럼 사라졌는디? 어, 이런 곳에 벽보가 붙어 있다. 여자애가 수상한 사람이 뭐였지? 중요한 것도 아니었네. 와, 아예 눈을 감고 가볼까? 아니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어? 이거 오히려 눈을 보고 있으면 괜찮나? 뭐지? 뛰어.
일정 영역 내에서만 활동을 하나 봐요. 그리고 내가 가까이 정면을 보고 있으면 다가오지 않고. 간판에 마을 지도가 그려져 있다. 아휴, 엄청 머네. 어쨌든 위치는 알았어. 가자. 이쪽 길로 가면 된다 이거지. 아이 미친 진짜. 아니 이 마을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세상 천지가 다 요겐데. 엄마야. 와 진짜 개무섭게 생겼다 쟤. 다 왔다. 뭐지? C번 A인가? 지저분한 글씨의 메모. 별을 보다가 할머니한테 혼났어. 나쁜 것과 눈을 마주칠 수도 있대. 그 아름다운 하늘에 보는 것만으로도 나쁜 것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니. 정말 섬뜩하군. 눈만 안 마주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 근데 길이 왜 이렇게 멀지? 철문이... 이쪽 방향이 맞아? 방금 귀신이 있던 곳에 철문이 있었다고? 아니야, 그 철문이 아닐 거예요. 여기다 저장을 하고. 여기네. 잠겨있다. 어? 여기 원래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아이템이 없지? 에? 에?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 문 너머에서 부르는 것 같아. 야, 그거 귀신 목소리야. 부르지, 귀 기울이지 마. 이거 열쇠 찾아야 돼, 그러면? 낡은 간판이다. 계단식 논에 들어가지 말 것. 수로에 들어가지 말 것. 허수아비에 손대지 말 것. 바로 들어가 버리기? 어? 야, 근데 저건 진짜 누가 봐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니? 눈 감으면 반응 안 하네. 건드려. 어? 좀 막혀 있어. 바리게이트처럼. 이거 예스럽고 정겨운 시골 풍경을 간직한 마을 길에 남아 있는 신앙의 이 뒤는 찍어져서 읽을 수 없다.
잡지에 스크랩을 주었다. 아름답게 펼쳐진 계단식 논과 아이들을 지켜보듯 자수석이 놓여있다 라고 적혀있다. 저 빨간 꽃 굉장히 수상해 보이지 않아요? 왜 저것만... 왜 풀들이 나를 이쪽으로 안내하는 것 같지? 뭐가 없는데? 이 사당의 대자에 구멍이 뚫려있어. 뭔가가 빠진 흔적 같아. 뭐야? 뭐야? 어? 허수아비 아까 없었는데? 어? 거림칙한 허수아비가 서있다. 아까는 없었는데? 와, 미래를 예지했다. 대사 똑같네. 뭐요? 막 다다다다다다 이러고 달려오는 거 아니지? 깜짝이야, 뭐야? 오, 플레임 엉덩이 같이 생겼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게 생기진 않았는데? 좀 부담스럽긴 하다. 일이 안 오는데? 아닌가? 허수아비한테 가야 되나? 허수아비야, 도와줘! 어? 어? 잠깐만, 저거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멀리 떨어지니까 거리를 다시 하고, 저거를 집어. 쟤네 저거 무서워한다. 오케이. 허수아비가 내 편이었네. 물러거라, 이 잡귀들아. 저기, 물러가 주세요. 물러. 오, 나 무적이네? 뭐 어떻게 이제 내려놔? 아, 이걸 꽂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또 바보 같은 짓을. 맞네, 이거 들고 뭐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 집에 모셔놓으려 그랬어? 이게 다 꽂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멍청한 플레이마. 딱 봐도 어? 구멍이 여기 꽂아줍쇼 하고 있구만. 자, 허수아비를 세웠더니 요괴가 사라졌어. 왜일까? 어우, 깜짝이야. 에? 왜 이렇게 허수아비가 많이 나타났을까? 허수아비가 일종의 악령들을 물리치는? 수호해주는 수호신들인데 전부 다 사라졌다가, 어? 여기 있던 꺼림칙한 허수아비가 사라졌어. 이제 여기 허수아비 많으니까 안전하다는 거 아닐까? 여기도 길이 열렸네요? 어? 아까는 허수아비가 있어서 지나갈 수 없었는데? 허수아비가 이동했어. 여기가 어디냐? 일단 수문은 체크를 했는데 열쇠가 없고. 어? 허수아비. 또 이 허수아비네.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나?
지켜줘서 고마워요. 반응한 거야, 내 말에? 착하네. 돌탑이 무너져 있다. 돌탑의 돌은 자수석이라고 하나봐. 자수석을 만지지 말고 무너뜨리지 마시오. 이렇게 적혀있다. 조졌네. 다시 쌓아주자. 곧. 허이가 이 개새끼! 아, 허수아비님들 왜 그래요? 아, 진짜 놀랐네. 잠깐만요. 그럼 나 여기 이 길로 못 가요? 아,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얘들이 좀 격해. 어? 여기에다가도 허수아비를 꽂아야 되는 장소가 있네? 한글 메모를 주었다. 한글로 적힌 메모. 글씨가 서툴러 읽기가 힘들다. 네가 되어 들여다보니 왜 안에 그런 게. 나 이제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는데? 에? 어, 저 허수아비가 또 던져줬다. 빨리 주워! 가자! 꽂으라. 저리 가라, 이 잡귀들아! 어허! 물러가라! 신령 허수아비님이 가신다! 꽂아! 죽어라, 우매한 것들! 허수아비를 여기에 세우면 요괴가 사라지는구나. 기억해두자. 그걸 지금 아셨어요? 이번에도 허수아비 주민들이 생겼고요. 돌이 전부 무너졌어. 엥? 안 좋은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제 곧 허수아비가 세상을 지배한다 뭐 이런 건가? 사당의 대자에 허수아비가 서 있어. 근데 왜 허수아비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을까? 여긴 이제 완전 막다른 곳인가? 그러면 아까 갈 수 없었던 그곳을 다시 갈 수 있게 된 건가? 어. 그러네. 어? 뭐야? 간판 위에 빨간 글씨가 적혀있다. 아까는 없었는데? 글씨가 아니지 않아요? 넌 뭐 저게 글씨로 보여요? 어떻게 읽는 건데? 어, 저 왼쪽 아래 쟤는 읽을 수 있겠다. 으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막혀있고 이제 왼쪽으로 가야겠네. 여기 밟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괜찮은 건가? 어? 여기에 또 허수아비가? 구멍이 뚫린 사당에 대자 허수아비는 아직 꽂혀있지 않아. 또 이제 돌아가면 또 이벤트 발생하고 플레임 엉덩이 나오겠지. 어? 저기 또 있다. 빨리 줘요. 고마워요. 야,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그냥 네가 꽂아! 나한테 시키지 말고.
플레임 엉덩이 소멸 웡웡웡. 또 요괴가 사라졌어. 뭔 소리야? 뭐야? 깜짝이야. 진짜 허수아비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 작전을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가? 또 허수아비가 돌탑을 무너뜨렸어.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에겐 좋지 않은 일일지도 몰라. 그만두자. 괜한 걱정이야. 난 지금 뭘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그림이 더 커졌네? 간판에 낙서가 바뀌었어. 누군가가 뭔가를 전하고 싶은 걸까? 이 길이 열렸어요. 에? 와. 허수아비가 잔뜩 버려져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허수아비가 부서지는 걸까? 이 지역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몰라. 비닐하우스도 있네요. 여기로도 길이 있네요. 어? 아이템이 있네요? 게이드? 아 10원 씨 10원짜리. 오! 지정보살님! 저장. 이런 때를 위해서 열심히 주셨지. 아, 얘 또 있네. 허수아비야, 한 번만 더 따라오면 뒤져. 나는 저 문 너머로 가야 해. 도와줄래? 허수아비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나? 열쇠 주나? 뭐야? 아, 나 진짜 열쇠 주는 줄 알았는데, 씨. 와, 이런 데에도 집이 있네? 딸랑이를 주었다. 딸랑이. 아기를 달랠 때 쓰는 작고 귀여운 장난감. 딸랑이라는 이름처럼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 이런 아이템을 왜 주는 거죠? 와, 근데 이거 길 진짜 미쳤다. 어? 다리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네요? 10원. 아, 아까 그 플레임 엉덩이들이 실은 애기들이었다?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지. 요 마을이랑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길이 왜? 아, 저기요. 아, 아, 어, 아, 어, 아, 나 조진 것 같은데. 야이. 플레임 엉덩이에 쌓여서 사망.
여기를 안 가봤는데 이쪽 길도 한번 계속 가봅시다. 아니 이게 괴물들을 만나면은 애가 갑자기 천식 환자가 돼요. 어 나왔다. 평소에 달릴 때는 진짜 스태미나가 아, 엄청 천천히 다는데 귀신만 만나면 갑자기 스태미나가 한 20-30배로 빨리 다니까. 이거 어디다 꼽냐 근데? 제가 임마 아 무적이 아니었구나. 어? 오 세이브 완전 개념. 빨리 가 빨리. 여기 저리 가. 가세요 플레임 엉덩이씨. 여기가 전당인 것 같죠? 이 길... 아니 계단을 넘어가면? 엥? 앗! 허수아비가 버려진 곳이 여기에도? 여기다. 하... 또 펑 하면서 나타나겠지. 아, 나 언제 돌아가? 응? 어, 나무 판자? 여기? 오! 다리를 놨네요? 근데 이 게임은 나한테 지금 뭘 원하는 걸까? 왜 허수아비 계속 꽂고 있는 거지, 난? 저 허수아비야. 좀 알려줄 때 되지 않았어? 근데 뭘 바라는 거야? 여기 안 둘러싸 이게. 빨리빨리 갑시다. 잠깐만 여기 결단을 내려야 돼. 아래쪽 길로 가자. 아 엉덩이. 아 미친 엉덩이. 쫓아오지 마세요. 스태미나 없어요. Oh no. 엉덩이 괴물이 쫓아와요. 왜냐면 이동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빠르게 올라가서 배터 이스키야. 됐다. 오케이. 이것만 들고 있으면 난 무적. 어? 됐다. 아 이게 진짜 마지막이어라. 나 이거 마지막 아니면 그냥 손절할래. 아니 기믹이 똑같아 계속.
이 짓을 얼마나 더 해야 돼? 이제 열쇠 줄 거지? 어, 저 생겼네. 열쇠 주려고 지금 대기 타고 있잖아. 그지? 열쇠. 몸 흔들어. 딸랑딸랑. 차르륵. 내놔. 허수아비야. 내놔. 열쇠. 안 주는데?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이 정도 했으면 좀 줘라, 이 새. 아까 없던 나무 판자. 여기다 연결해주고. 돌아가면 열려져 있으려나?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맵 다 봤고요. 어. 맵을 다 봤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거든? 아우, 깜짝이야. 아따, 씨. 이제 그냥 대놓고 눈앞에 나오네. 저장 한번 하고 가자. 아, 뭐? 허수아비야! 열쇠 안 줘? 뭐야? 왜 텔레포트 안 물어봐? 오프, 왜 안 물어봐요? 어, 아. 아직 뭐가 더 있구나. 우리 수아비. 그래, 그래. 날 인도해주나 보다. 아주 난리가 났네. 간판에 낙서가 바뀌었어. 계단식 돈. 뭘 어쩌고 싶은 걸까, 쟤는? 이 오른쪽을 제가 아직 안 가봤거든요? 오른쪽도 한번 봅시다. 뭐지? 아무것도 없네? 수집용 아이템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허수아비가 철문 앞에 있어요. 이제 진짜 죽는 거냐? 아니 근데 이럴 거였으면은 그냥 지장보살 탈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여기 하이패스로 왔잖아. 줘! 허수아비야, 내가 사당에 허수아비를 다 꽂았어. 그래, 내놓으라고 열쇠. 그렇지! 그렇지! 하... 힘들었다. 이건 열쇠? 고마워. 내가 이렇게 굽신굽신 빌빌 대야지 주는구나. 역시 세상은 돈과 권력이 최고다. 이 앞에서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끼 낀 열쇠를 주었다. 이끼 낀 열쇠. 이끼 낀. 허수아비에게 받은 열쇠. 이끼가 잔뜩 껴있다. 열쇠의 얼굴을 가까이 대면은 마른 집 같은 냄새가 난다. 정말 집 같네. 어떻게 열어? 문이 열렸다. 여기가 어디야? 물 속에 계단이 있다. 밸브를 돌리면 물이 빠지겠죠? 손잡이가 달린 상자가 있다.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밸브로 물을 뺍니다. 물이 빠졌다. 여기 아까 그 돌들이 있네요? 에? 에? 허수아비 다음에 이제 돌이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뭐야 이거 북구 똥이야? 똥 개커. 에? 어? 뭐지? 아니 너 너무 아 갈피 못 잡겠네 게임이. 끈 모양 돌. 끈을 돌돌 만듯한 신기한 모양의 돌. 처음 보는 모양인데 돌처럼 단단하다. 정말 돌일까? 어? 저건 뭐야? 저장? 그것도 텔레포트는 안 되네요. 아까 그 먼지 덩어리 사라졌어. 손잡이가 빠졌네. 이 문은 이쪽에선 안 열리나 봐. 다 돌고 돌아서 저기로 나오는 건가 봐요. 밸브 얻어가지고 가봅시다. 아니 이게 동선이 더럽게 꼬여있는데 또 은근히 잘 돼있단 말이지. 왜 그러세요? 어, 사라졌다. 어? 어? 날개가 아니라 손이네. 그러고 보니까 왜 갑자기 컨트롤 게임이 됐지? 자재. 무척 오래된 듯한 간판이다. 잉크가 흐리지만 이 앞은 위험합니다 라는 부분은 보인다. 이거 들면 정말 큰일 날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선택지 따윈 없어요. 밸브 파츠. 어딘가에 끼우면 빙그르르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밸브. 밭이나 논 근처에서 자주 보는데 돌리면 안 된다고 한다. 아무도 안 일어나네? 어? 이 문은 이쪽에서 열 수 있는 모양이야. 아이 놀랬잖아! 아, 열 수 있는 모양이면 혼잣말하지 말고 열어! 어? 왜 선택지가 있지? 열어, 그냥 빨리. 뭐 안 열면 돌아서 가시게요? 정말 돌아가시겠네, 내가. 손잡이가 빠졌네. 밸브에 손잡이를 달았다. 아, 피해야 되는구나.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피해야 돼. 오케이. 물이 빠졌다. 한참 안 열었을 것 같은 문이다. 저기 그냥 나 아침 6시에 죽으면 안 될까? 저주 풀려고 여기 이런 데까지 와야 돼요? 헐! 어떻게? 내 거. 저 손 뭔데? 저리 가라, 우매한 엉덩이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꼽는 건가? 여기 구멍 없는데? 에? 꽂아지네? 구멍이 있구나. 내가 좀 난신가 봐. 구멍이 잘 안 보였어. 문틈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 여기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 기다려봐. 오른쪽을 안 봤어. 잠겨있는데? 아, 형 진짜 또 열쇠 찾아서 여기 와야 돼? 일단 나가보자. 자, 가봅시다. 나가면 어디로 이어질지. 여기가 어디야? 아, 아예 모르는 곳이네? 세이브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나 동전 얼마에 있어요? 주운 물건. 10엔 동전. 몇 개 있는지 안 나오나? 아무리 봐도 얼마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몰라, 그냥 가. 무슨 소리야. 옛날 열쇠를 주웠다. 아, 놓쳤다. 이건가? 수로 넘어 숲속에서 발견한 낡고 녹슨 열쇠. 우리 집 열쇠와는 다르게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왔다 와 이러실까. 작은 꽃. 왠지 눈에 들어온 꽃. 작지만 어딘가 굳세 보여서 마음이 따스워진다. 누군가에게 주면 기뻐할 것 같다. 이 이상 진행할 수는 없네요. 저 예쁜 꽃이 아마 이 지금 제가 들어온 이 스테이지의 최종 아이템인 것 같고 여기는 확실히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할 수 있나? 뭐야 왜 또 텔레포트 안 돼? 또 뭐 남았어? 아 열쇠. 아 열쇠.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문이 열렸다. 아우 자 정신 나갈 것 같아. 제발 조용히 해. 복도가 왜 이렇게 길어? 다시 돌아가서 방을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 아무것도 없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야? 종이비행기.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간 예쁘게 접힌 종이비행기.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왜 버려져 있었을까? 이거는 지금 내가 여러 개 먹었는데 이거 어디다 쏘? 어? 아, 아이템을, 아, Y키를 누르니까 아이템을 교체할 수 있구나. 나 지금 알았어. 돌로 선택한 다음에 던져. 뭐지? 마지막 방? 미끌미끌한 열쇠. 미끌미끌 열쇠. 물속에 있던 거라 그런지 미끌거려서 잡기 불편한 열쇠. 미끌미끌 열매를 먹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초록색 수초가 뒤엉켜서 떨어지지 않는다. 아 왜 또 미끌미끌 열쇠를 여기에다가 사용하는 건가? 열렸다. 아니 분명히 요괴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위기감이 없지? 어? 어? 아이템이 숨겨져 있었네? 10원. 하하. 장모살님. 이번에야말로 텔레포트 안 되고요. 10원. 왜 이래 또? 애들도 이제 우는 소리가 점점 귀찮아지고 있어.
애기 우는 소리 귀찮아지는 거 봐. 뭐야? 빨리 집어서 꽂아. 어? 어? 아이고! 어? 아! 아! 아... 이... 왔다! 튀어야 되나?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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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꽂아. 어? 무너져 내렸다. 엄마야. 아니 꽂았는데 왜 효과가 없어? 어어? 어이구. 어? 어? 팔이 안 없어져. 팔이 막고 있어. 어? 갑자기 피지컬 게임? 총알 피하기가 됐네? 됐다, 없어졌다. 옆으로 피했어야 됐는데. 이제야 좀 보스다워졌네. 좋아, 가자. 이렇게 피하면 되겠지? 어? 형! 나니? 이건 모르면 뒤절하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억까 게임 한두 번 해요. 이 정도쯤은 웃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어야 어? 종합게임 스트리머지. 최대한 빠르게 달려가서 손바닥 만들고 밑으로 피하기. 졸라 멋있었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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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아니, 아니, 저 파... 이건 좀... 이 아기 소리 건성으로 내는 것 좀 어떻게 해봐라. 빨리빨리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뒤지삼. 오케이. 이제 오른쪽으로만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서 잡고 잠깐 피했다가 올라가고. 여긴 왜 길이 넓지? 길이 넓다는 건 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허수아비 부적 이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 무엇도 물리치지 못해요. 개쓰레기예요. 꽂아줘요. 나이스. 아니 효과도 없는데 왜 계속. 잠깐만 저거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유 위험하다. 이거 피해야 되겠다. 어어어. 자 짚고.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누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피했지롱? 우매한 것들? 으아악!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것들이 이제 막 나오네. 그냥 대놓고 널 죽일 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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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고 튀.. 잠시만요. 이거 들고 있는 상태에서만 움직일 수 있네요? 이걸 내려놓으면 안 움직일 거라고 누가 가르쳐줬지? 어? 튀어. 이제 막 대각선으로도 날라오시네. 오케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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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랄? 지랄?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욕을. 어, 랄지, 랄지. 뭐야, 저거. 짜증나. 이렇게 덜덜 떨면서 오는 건데. 다른 연출도 많았을 거 아니야! 으아! 이제 이거 들고 가야 돼? 오케이, 가자. 갈 수 있다. 아이고. 피해주고. 오지마. 오지마. 됐어. 물리쳤어? 근데 원인 제공자는 결국 나 아니야? 내가 허수아비들 계속 깨워가지고 저거 돌? 돌 쌓아놓은 거 부셨잖아. 그래서 저 아기들이 빡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허수아비가 잘못했네. 난 아무 잘못 없어. 허수아비가 잘못한 거임. 문틈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 여긴 또 어디야? 와, 또 신맵이야? 그니까 가는 곳 모두가 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맵이네? 내가 아까 꺾은 꽃이다. 아니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뭔가를 놓고 왔다며 그거 찾는 게 목적 아니었어? 어렸을 때 내가 철문 앞에 뭘 놓고 갔잖아. 그게 뭐냐고. 뭐 봐? 어? 아, 그 잃어버린 아이템이 지금 뒤에서 생성 중인가봐요. 로딩 중! 계란? 이건 투명한 유리구슬? 나 유리구슬 너머로 석양을 본 적이 있어. 맞아. 이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왜 잊어버렸을까? 석양의 눈부심을 떠올렸다. 아, 투명한 유리구슬 기억을 다시 볼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추억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얻은 아이템이 오른쪽에 기록이 되는 건가 봐요. 지금 보니까 개수도 똑같이 일치하네요. 무기! 우리 웨퍼니 괜찮나? 나이 조부? 날이 상하진 않았니? 아, 기다려! 무기 들어가 버렸어. 여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빌딩이잖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데리고 와야 해. 그냥 보통 저런 거 찾으러 가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알아서 나오지 않나? 무기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옥상까지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 이쪽에 무기는 없었어. 어? 뭐야? 어? 이런 곳에 누가 있네? 언니다! 어? 방금 그 사람은 맞아, 생각났다. 나는 무기를 쫓아 그 빌딩에 들어갔고 나는 그 언니를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뭔가 이상해. 난 그때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더 확실하게 떠올려야 해.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저장한다. 오, 1부가 끝났어요. 오, 1부가 끝나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지는구나. 아, 이 시스템은 좀 괜찮은데요? 자, 다른 추억들도 떠올리지 말고. 자, 이렇게 제가 원래 이걸 엔딩까지 보려고 했는데 챕터 1까지만 플레이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루잔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붙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게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맛을 본 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적당히 끝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게임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구매해서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거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냥 뭔가 좀 상호작용 같은 거 할 때 그 텀이 되게 길잖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눌렀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갈까? 이렇게 빨리 뜨는데 갑자기 이벤트 씬으로 가면은 애가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확인키 누르면은 한 3초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움직여. 그것 때문에 좀 몰입이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마을이 3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